이번 시간에는 4분의 4박자 빠른 템포 8비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본형이 이렇게 되죠. 단단따단단단따단. 발박자는 4번, 그리고 오른손은 8번, 다운업으로 8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액센트는 두 번째, 네 번째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8비트 같은 경우는 리듬이 뭐 잘게 쪼개지기보다는 싱코페이션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주법이죠. 칼립소라고 하죠. 칼립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비트가 이렇게 싱코페이션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트에서 코드가 체인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딴딴따다따다다, 딴딴따다따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쳐요. 딴다다다다다, 딴다다다다다, 이렇게 많이 바꿔서 치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입니다. 이렇게 마디마디에도 싱코페이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 자, 2번에서는 제가 액센트 표현을 안 했어요. 굳이 뭐 액센트를 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액센트 표현했던 이유가, 적어드린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우리 형태, 고고 형태에서 이렇게 싱코페이션 당겨지기 때문에 두 번째, 네 번째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당겨지는 부분만 그게 이제 액센트 부분이 바뀌죠. 그것을 좀 염두해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액센트를 무시하시고 연습하시다가 당겨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제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죠. 3번. 따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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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발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겨지는 부분에서 발이 더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더 이제 또 당겨지는 부분 더 생겼죠. 그럼 이렇게 되죠. 딴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5번 하나 더 넣었죠. 딴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7번은 뭐냐면 이제 리듬을 쪼갠 거예요.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를 좀 오래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서 연주를 하시면 좀 더 이제 곡이 좀 맛깔스럽게 바뀌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더블 스트로크이라고 해요. 8비트에 사용하는 더블 스트로크. 두 번째 막을 쪼개세요. 보기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다운업이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에서 연주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느리게 하면요. 이렇게 되죠. 빨리 하면은 이렇게 되죠. 딴딴 따따다 딴딴 따다 이런 느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싱코페이션이 나올 수 있겠죠. 7번처럼 두 마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제가 리듬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오른손 스트로크 두 가지로 그려놨죠. 당겨지는 부분이 업 스트로크로 들어가느냐 다운으로 들어가느냐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업 스트로크를 많이 쓰는데 좀 더 강한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다운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구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7번의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아래는 이런 느낌. 이렇게 되겠죠. 일곱 가지를 이렇게 충분히 좀 연습을 하셔서요. 8비트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실전곡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3번 같은 경우는 마디마디가 연결된 형태죠. 주예수의 이름 높이세라는 곡. 자, 이 곡이 코드 진행이 이렇게 돼요. G 한마디, D 한마디, Em 한마디, C 한마디. D에서 당겨지고 또 Em에서 당겨지죠. C는 C에서도 당겨지죠. G에서 D 넘어갈 때 D, Em, C가 다 당겨진 형태예요. 자, 네 마디인데 이렇게 연달아서 코드가 당겨지는 형태. 3번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중간중간에 정박인지 엇박인지만 잘 체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3, 4, 5 이 다섯 가지는 필수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곡에서 무슨 그냥 1번, 2번 주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멜로디마다 부분 부분마다 어느 부분이 당겨지고 하는 그러한 불규칙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박 단위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4번, 5번 같은 경우 두 박 단위로 이렇게 당겨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어느 부분을 당겨서 부르는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싱코페이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형태, 아니 4번 같은 형태로 지금 된 곡이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곡이에요. 자, 이 곡 같은 경우 코드 진행이 이렇게 돼요. 두 박 단위로 나옵니다. D, G, E마이너, A. 그러니까 두 마디죠. D 두 박, G 두 박, E마이너, A 두 박 이렇게 나오는데 D에서 G 넘어갈 때 G가 당겨지고요. E마이너 당겨지고 자 A는 정박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액센트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하죠. 약간 다른데 일단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6번, 7번의 더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주의수의 이름 높이세. 어떻게 보면 3번과 같은 형태인데 중간에 더블만 들어간 거죠. 그렇죠? 16비트만 첨가가 된 거예요. 자, 주에스의 이름 높이세를 조금 더 멋있게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다운으로 쳐도 되고요. 중간에 당기는 부분을 다운으로 쳐도 돼요. 그리고 코드를 약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